김태형입니다. 예. 예, 메일 보내드렸고요. 예. 그게 이제 그 바탕색이 예. 그 크롬이라 그래야 되나? 은색 있잖아요, 은색. 아, 바탕을 은색으로요? 네네, 흰색으로 하게 되면 차에서 너무 눈에 띄니까 은색 예. 같은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 제가 메일 보내드리고 보면 아실 것 같고요. 예. 아직 네. 그냥 이사진 못 열어봤거든요. 3주 들어가는 아,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. 차는 중이에요. 예. 어때요, 사장님? 아, 전화 차 없이 왔고. 좋죠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그냥 아주 아주요. 만족하니까. 네네. 배기 그거 하고 또 많이 좋아하신 거죠? 예, 배기하니까 그날 가다 깜짝 놀랐어요. 언덕인데 네네. 한눈판이라고 드라이브 액셀 띄었는데 브레이크 떴더니 차가 올라가는 거. 언덕인데도 엑셀 떼는데도 올라간다 이거죠? 네, 심하지 주유. 않은데 네네. 차 흐르듯이 앞차를 받으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 한눈 팔다가 그냥 어느 솟대니까. 출력이 그만큼 좋아지니까. 고스트 알파 때문에 지금 고객님들이 많이 좀 요즘에 놀라시고 계시거든요. 그리고 방송에도 뭐 일단 나갔고, 오늘은 또뭐 어디 잡지사에서 또 온다 그래갖고, 또 그것도 인터뷰도 또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유, 잘하셔야지. 저쪽에 누가 저 평택에 걔 아주 걔 골코비를 죽었어. 저게 보는데. 일단 그 많이 보지 마시고요. 제가 아, 뭐 이따 사장님 뭐 참고요. 잘 나간다고 하니까 요거는 제가 그 사장님 그 작업한 내용에다가 그 통화 내용 같이 올릴게요. 통화 내용을요? 네. 사장님 잘 타고 계신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. 아, 너무 좋아요. 만족해요. 100% 만족이에요. 100% 만족입니까? 예,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사장님. 예, 네, 수고하세요. 들어가십시오. 네. 네.